이게 뭐냐면 기체 양론이라는 거예요. 기체 양론 문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기체 양론에도 대체 양론에도 모든 화학 양에 대한 문제를 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항상 몰수, 질량, 부피, 밀도, 분자량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가 돼야 되고요. 항상 문제에서 모든 질문은 다섯 개를 통합니다. 즉, 1단원은 요 다섯 개를 놓는 거야, 항상.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애니? 저번엔 첫 시간이니까 내가 막 한글로 썼는데, 그지? 예, 앞으로 기호를 좀 많이 쓸게요. 자, 몰수, W는 질량, 부피, 밀도, 분자량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쓰는 식은 딱두 가지입니다. 자, 몰수는 뭐분의 뭐? 몰수는 N분의 W,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을 쓰게 되는 건데요. 요 다섯 개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화학을 이제 처음 입문하는 입문자들은 몰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해 보이지만,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자량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분자량으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딱이 다섯 개 가지고 놀 것이고, 자, 몰수는 N분의 W, 밀도는 P분의 W. 이게 딱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원래 기체 항로는 조금 피곤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며 대부분은 하게 될까봐 두려운 화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는 건 화원. 그다음에 화학 좀 사랑하는 애들이 화투. 대학교 가시면 화쓰리 이렇게 있어요. 계속 있는데, 화학 2에서는요, 기체 양론이 킬러 문항이에요. 그만큼 기체 양론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건 화원이잖아, 그렇죠? 화원 기체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화학원은 온도랑 압력이 반드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만 시험에 나오냐면 온도랑 압력이 똑같은 기체만 계속 내는 거야. 지금 5년째 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도랑 압력이 동일한 기체가 떴다. 이거 우리는 선생님이 아보가드로 문항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수 있는 아보가드로 문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아보가드로라는 이름은 그냥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뭐가 떴다? 아, 기체 문항이 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딱 시험이 만났어요. 자, 문제 풀러 가서 3월달에 교육청 딱 온도랑 압력이 똑같은 기체가 딱뜬 거야. 이때 나와야 될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뭐야? 따라해봐. 떴다. 창피하니? 따라하세요. 떴다. 무슨 말이야? 떴다. 떴다. 그리고 엥? 이래? 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 나올 줄 알았어. 이 얘기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풀어줘야죠. 그 정도로 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온도랑 압력이 동일한 기체가 뜨면 어떻게 되냐? 자, 첫째. 어떻을까요?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두 번째,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세 번째, 단위, 부피당, 분자의 수. 즉, 분자의 몰수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요세 가지가 그냥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선생님, 외워야 되나요? 아, 반드시 외우셔야죠. 네. 언제 외우는 거야? 언제 쓰는 거야, 이거를? 온도랑 압력이 동일한 기체 문제가 떴을 때. 즉, 아보가드로 문항이다. 라 그러면 요세 가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죠. 공부하다가 보면, 이 원래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순서일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 일단 외워놓고, 그다음에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무조건 외워놓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문제는 풀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렇죠? 예. 일단 외우는 건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랑 압력이 똑같은 기체가 뜨면 첫 번째 몰수를 비는 부피비입니다. 자, 이 몰수는 누구 몰수냐면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기체 문항이기 때문에 모든 기체는 분자거든. 그래서 분자 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밀도비는 분자량 비가 되는 요 M이라는 거 원자량이 아니라 분자량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단위 부피당 원자수가 아닙니다.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반드시 동일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